이 위급한 상황 문제를 여야 간의 의사일정이 이렇게 금요일 오후에 다들 의원님들 지역구 일정으로 바쁜 이 시기에 잡힌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다들 자리를 비우고 이렇게 몇 분 의원이 안 남아있는데 이렇게 진행된 데에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장관님 우선 이번에 통일부가 또 김연철 장관이 있다고 하는 존재감을 부각시킨 데 대해서 역설적이지만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에 도대체 뭘 하는 부처인지, 뭘 했는지, 또 남북관계가 이렇게 풀리지 않아도 또 북한에서 우리 투자협정에 의한 자산을 압류한다 그래도 아무 말 하지도 못했고, 또 청와대가 모든 결정을 해도 아무 말 못했는데 그래도 통일부가 있나 했더니 이번에 뭐 통일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데 대해서 역설적이지만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거 하나 확인합시다. 통일부가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 페이지가 흉악범죄 북한 주민 추방 관련 보고입니다. 왜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까? 통일부는 이 사람들을 강제 북송시킬 때 흉악해서가 아니라 소위 귀순 의사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돌려보냈다고 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북한 주민이라고 해야지 왜 흉악범죄란 말을 이렇게 집어넣었습니까? 이건 난 적절치 않다.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을 보면서 그야말로 흉악했다고 한다면 보호할 거냐 비보호할 거냐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장관 말대로 이게 추방할 거냐 말 거냐는 귀순 의사를 확인하면 되는 거였는데 귀순 의사에 대해서는 말들이 엇갈려요. 그리고는 흉악범죄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어요. 나는 귀순 의사의 잘못된 해석을 호도하기 위해서 흉악범죄라고 하는 이런 보고서를 어떻게 국회에 와서 보고합니까?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두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장관은 아까 당일날 문자메시지가 확인 보고도 되었을 때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에 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과거에도 국회에 보고했습니까? 그래도 발표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런데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게, 장관 기억해 보세요. 좀 부끄럽지만 비공개로 장관을 배려해서 비공개로 결정하자고 했을 때 장관의 당황한 모습 저희들이 다 읽었어요. 비공개도 할 말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송환되기 전에 그리고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논란이 됐을 때 매뉴얼 따라서 저희들이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왜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관의 그런 모호한 태도 때문에 다들 이거 감추려고 했다고 의심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통일부가 뭐 어찌 됐든지 안타깝지만 조사 과정에서도 배제됐고, 결국은 조사 과정에서 나온 조서의 비디오도 보는 것도 아니고 조서 내용의 일부를 보고 결국은 귀순 의사가 있다 없다를 그것도 사실은 통보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통일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분들을 다시 이제 보내기로 결정했을 때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 북한으로 가게 될 거라고 통보했습니까? 통보했습니까? 거기에 통일부 공무원이 동행을 했습니까? 통일부 연락관이 판문점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거 보세요. 조사 받을 때도 관여하지 못하고 조사 장소에서 통일부가 기껏 한 것은 국정원이 결정하고 난 다음에 국정원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고 통일부는 판문점에 가 있고 이 사람들에게 어디로 갈 것인지 추방될 것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뭐 수갑을 채웠는지 마스크를 했는지 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도 통일부는 몰랐던 거 아니에요. 결국은 판문점에 가서 북한에 인계할 때 통일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제 이 과정을 보면서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이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통일부의 안타까움은 나는 알지만 어떻게 보면
권한도 없는 통일부가 왜 국회에 와서 이렇게 과다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정말 아니 이게 이해할 수가 없다. 아니 통일부 장관이 언제부터 이게 국정원의 무슨 대변인이냐 말이야. 아니 우리가 나는 처음에 이렇게 들었어요. 통일부하고 국정원은 신중한 자세였는데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 사람들을 빨리 저 강제 북송했다고 그래서 야 통일부가 모처럼 그래도 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구나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자기 목소리도 못 내고 또 그 과정에 알지도 못하고 파편적으로 들은 결국은 국정원의 결정 신문 과정의 내용을 지금 북한에 통지하고 그다음에 통일부 연락과는 판문점에 가 있고 이것밖에 없잖아요. 통일부 장관이 뭘 다 한 것처럼 더군다나 외교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하필이면 국회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정말 국회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아니 장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통일부 처지가 안타까워요. 그러면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대로 답변을 작게 하든지 피해가야지. 뭘 이렇게 조사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또 그분들을 판문점까지 이송하면서 그분들에게 당신들 북한으로 돌아가야 될 거라고 통보도 하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못했고 결국 한 일이 북한에 통지하고 연락관이 판문점에 가 있는 것밖에 하지 않았어요. 장관은 뭘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국민 정서를 응? 아니 도대체 이해하지 장관이 언제부터 왜 그렇게 청와대나 국정원의 그런 대변인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관의 소신에 맞는 이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통일부는 대북 조치와 발표를 맞습니다. 그래요. 알고 있어요. 좋습니다. 장관, 그날도 그랬지만 매뉴얼 국회 보고할 수 있다고 속기록에 남아있어요. 왜 매뉴얼 저 보고하지 않는 거예요? 왜 3급 비밀이라고 저 관련 공무원들은 이렇게 안 내놓고 장관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도대체 국회도 모르는 이 매뉴얼 만들어서 발표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매뉴얼 보고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발표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통일부와 관련된 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하신 말씀도 그렇게 지금 바꾸실 거예요? 매뉴얼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어떻게 답한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저 울분을 토하 뭐 이렇게 뭐 좀 과한 이야기를 했지만 좀 국민 정서에 맞고 그리고 통일부다운 목소리를 내세요. 정말 지금 아니 좀 송구합니다만 그동안에 북한 공부한 거 정말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이렇게 저 부처에 우리 저 통일부 공무원들 저희들이 자르거나 접촉해 보면 얼마나 상기 저하가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장관께서 할 말은 당당하게 하고 그래야 장관이 그래도 북한 전문가로서 뭘 해볼 거 아닙니까? 지금 뭘 할 수 있어요? 1분 더 드리세요. 1분 그렇잖아요. 이번 기회에 국회에 와서 너무 오히려 국회를 상대로 이렇게 이런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좀 더 조용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걸 처리해 갈 수 있는 장관은 답변 그 내용 때문에 일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여야 간에 또 정부와 우리 야당 간에 국민 간에 이런 갈등이 나는 커졌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한 말씀 하세요.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